저희 원장님 지금 오늘 서울 오후에 서울 출장 일정 있으셔가지고 제가 인사 말씀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속적인 성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일반인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. 더 브릿지 여러분들의 활약이 필요합니다. 티파와 중소벤처 기업들 그리고 국민들과의 훌륭한 브릿지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. 다음은 기자단 활동 소개입니다. 있으면 반갑게 인사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블로그 기자단 먼저 소개하고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블로그 부문 김현재 기자님. 위 사람을 대한민국 중소기업 R&D 지원사업 홍보를 위한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국민참여단 더 브릿지 3기로 위촉합니다. 위촉장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.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2타로는 티파의 정책 연구에 이제 이 미션 주제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얘기를 합니다. 여러분이 사용하시고 싶은 메인 키워드를 이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시면 홍보 부분도 같이 확인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해봤는데요. 첫 번째는 분량 준수하기. 감사합니다. 네, 하나, 둘, 셋. 더 브릿지 3기. 파이팅! 네. 오늘 이렇게 발대식을 하면서 이제 같은 기자분들이랑 자리를 하게 되었는데요. 앞으로 저희 기자단에서 어떠한 활동이 진행이 될지 많은 관심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좋은 정보를, 양질의 정보를 재미있게 전해드리는 그런 기자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시도되는 다양한 사업들을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알리도록 좀 더 좋은 영상의 품질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발대식 현장에서도 좀 콘텐츠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적극적으로 많이 얘기를 해주시고 계셔서 멋진 콘텐츠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잘 부탁드립니다.